학교 안에서 성비위 의혹에 연루돼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에 오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임박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사법기관의 범죄 결과 처분 통보 내용과 학생 면담 기록지, 해당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징계 대상이 된 교사는 3개 학교에 30여 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 측이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위 사실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데다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스쿨 미투에 연루된 교사들이 학생들과 마주할 수 없도록 분리 조치된 가운데 징계 논의가 시작되면서 신학기 학교 현장이 다시 뒤숭숭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